어우 놀래라. 어우 지금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문득 딱 본 게 있어요. 오 이것은 폴스타잖아. 폴스타4입니다. 폴스타4를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대한민국 생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입니다. 대한민국 브랜드들 몇 개 없잖아요. 다 해봐야 5개, 거기에 제네시스를 별도로 해봐야 6개. 그런데 이제 폴스타까지 국산차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차는 볼보 중국 GD자동차가 50대 50 합자한 폴스타가 만드는 자동차죠. 그런데 그 공장은 어디가 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 한국에서도 생산되는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폴스타4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디자인 굉장히 예쁜데? 100kWh 배터리가 들어있고 300kW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력으로 치면 무려 544마력을 냅니다. 출력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핸더에 카메라가 별도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카메라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곳곳에 있는데 이 카메라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할들을 하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쉐입 아주 예쁘게 잘생겼고요. 너무 깔끔해. 야, 이 대비 같은 거 너무 깔끔해서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폴스타가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요 각 봐라, 요거. 와, 요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요런 각. 아, 요 깔끔한 라인. 아, 진짜 폴스타 너무 잘하죠? 휠 같은 것도 굉장히 멋지게 폴스타스러운 휠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금색으로 굉장히 멋진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서스펜션도 아마 올린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퍼포먼스 모델은요. 휠은 지금 굉장히 커 보이시죠?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22인치 휠을 갖고 있고요. 40 시리즈라서 타이어 자체도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비율을 가지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을 갖고 있어서 도어 핸들이 이렇게 잠겨 있을 때는 안 열리 안 튀어나와야 되는데 잠궈놨네요. 그리고 폴스타4의 가장 큰 독특한 점, 저는 과연 괜찮을까 싶어요. 뒤쪽에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유리창이 없어요. 뒤쪽에 유리창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희한하죠? 유리창이 없고 대신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브레이크 램프, 기다란 브레이크 램프 있고요. 그리고 유리창이 없는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박스용 카메라, 하나는 룸미러용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폴스타 측에 따르면 뒤쪽에 UDA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저 카메라를 통해서 뒤를 보는 게 훨씬 더 시야각도 넓고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점들 더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후방 카메라가 별도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범퍼가 보이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조금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다가 에어로 부품을 만들어 놔서 이 카메라에 뭔가 흙탕이 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약간 덮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나름대로 꼼꼼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버튼 누르면 이거 열립니까? 아, 오늘 안 열리네요. 아,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리고 여기도 이런 날개가 하나 달려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외관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는 저희가 인서트 어차피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여기 직물 시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직물 시트를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특히 국내용은요, 직물은 앞쪽에 이렇게 또 직물을 사용하고 있고 곳곳에 직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인접실용 이런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볼보가 잘하는 부분 잘 살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실내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볼보가 예로부터 잘하는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살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지리 자동차가 잘하는 것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려놓고 있어서 이 두 회사가 최고의 능력을 잘 조합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폴스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자동차로 만들어질 걸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 품질 수준, 대한민국 품질 수준이 최고잖아요. 르노가 이 차를 만들게 되면 또 품질 수준까지 뛰어난 자동차가 돼서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로 만들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포지션 라이트라고 하는데 포지션 라이트를 굳이 이렇게 써놨네. 포지션 라이트 유닛이라고 이렇게 새겨놨고요.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라면 하나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앞부분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배지도 이렇게 차체 색하고 같은 색깔의 배지를 갖고 있어서 배지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고급감을 은은하게 풍겨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카메라가 하나 둘 세 개가 다리 잡고 있고 그 옆에 센서가 또 있어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위에 열선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김서림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만든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썼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기 이 차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차에 모빌아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부스 자체가 모빌아이 부스예요. 그래서 이 모빌아이 부스에 이 차, 그리고 저기 있는 폭스바겐 셀프 드라이빙 비클 아이디버즈 AD라는 차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가까운 자동차를 모빌아이가 만들었다는 건데, 오늘은 여기 전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차의 내부까지 이렇게 쫙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자, 모빌아이의 언더 더 후드라고 해서 저렇게 후드 안에, 이 보닛 안에 이 모빌아이의 칩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빌아이 칩이 저렇게 두 개씩, 다 두 개씩 두 개씩 자리 잡고 있는 게 눈에 띄실 거예요. 왜 두 개씩이냐? 왜냐하면 요거 하나가 죽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고속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칩이 딱 죽어버리면 갑자기 차가 사고가 나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던던시를 위해서 두 개의 칩을 꼭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빌아이 슈퍼비전에 이 폴스타에 들어가는 칩, 폴스타에 들어가는 기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커에 들어가는 거, 여기 포르쉐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 있네요. 야, 포르쉐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건 기판이 3개나 되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뭔가 공급을 많이 하네. 이게 굉장히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 칩이 지금 CPU 같은 그런, 우리가 CPU라고 말할 만한 그런 프로세서가 지금 두 개씩 있잖아요. 두 개씩 있는데 얘는 지금 여섯 개씩 있습니다. 주요한 프로세서가 여섯 개나 달려 있는데, 와, 이거는 폭스바겐은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길래 그렇지? 폭스바겐 차 보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모빌아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모빌아이보다 저희한테 더 관심이 가는 건 폴스타인 것 같습니다. 폴스타, 앞으로 이 외관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빨리 나와서 우리 모두의 이 갈증을 좀 씻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 나오죠? 내년에 나온다고 하던가요? 자, 내년에 폴스타 나오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시승하게 될 텐데,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